농협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MBS 뉴스입니다. 얼마 전 농협 상호금융에서 스마트 뱅킹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달인들 100인이 선정됐는데요. 그중 한 지점에서만 무려 5명이 선발된 영등포 농협으로 함께 가보시죠. 영등포 농협 남구로 지점 농축협의 스마트 뱅킹 거래의 달인 현주연 주임을 소개합니다. 내가 스마트 금융의 리더다라고 생각하며 매일 하루를 시작한다는 현주연 주임은 간단한 업무를 하러 오는 고객일지라도 스마트 뱅킹을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또한 장기 미사용 고객에겐 놓치지 않고 SMS를 발송해 스마트 뱅킹을 홍보합니다. 외국인 고객도 예외가 아닙니다. 외국인을 위한 어플 NH 스피드 뱅킨을 통해서 금융 소외 계층까지도 신경을 쓰는데요. 이렇게 한 결과 3개월간 216건의 추진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고객님 오시면 설치해드리는데 가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함께 봐드리고 그것이 저의 이제 고객님 마음을 사로잡는데 큰 기법이 됐던 것 같습니다. 100명의 달인 중 무려 5명이 성과를 보인 영등포 농협은 각자만의 추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객들의 연령층별 맞춤 사은품 기프티콘 발송이나 햄버거 쿠폰을 주거나 영업점의 쾌적한 분위기에 신경을 쓰는 등의 노력을 합니다. 영업 후에는 행여나 놓친 부분이 있을까 봐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원 사무소 및 시상과 인센티브, 성과급을 실시해서 이금융사업의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직원들께 한탄 결과 스마트 뱅킹 추진 달인이 5명이나 선발됐기에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농협은 스마트 뱅킹 고객 증대를 포함해 2014년 이 금융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보였는데요. 상호금융은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스마트 뱅킹 고객 유치에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MBS 뉴스 진은입니다. 카드 없이도 ATM기에서 현금 출금이 가능할까요? 이제는 가능합니다. 농협은 국내 최초로 NH 워치뱅킹을 통해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출금이 가능한 모바일 ATM 출금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NH 워치뱅킹 모바일 ATM 출금 서비스는 별도의 현금 카드 없이 스마트워치만으로 전국의 농협은행과 농축협 자동화기기에서 하루 30만 원 이내에 현금 출금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농협은 국내 최초로 NH 워치뱅킹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이번 모바일 ATM 출금 서비스를 통한 잔액 및 거래 내역 조회, 현금 출금까지 가능해지면서 명실상부한 스마트 뱅킹 서비스를 갖추게 됐습니다. 농협의 멜론 전국연합 브랜드 K멜론의 수출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대만권에서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는데요. 연말까지 100만 불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은 전국 15개 시군, 20개 농협이 참여하는 멜론 전국연합 브랜드 K멜론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총 수출액이 58만 달러였던 K멜론은 메르스와 엔저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 9월 말 기준 수출액이 85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연말까지 100만 달러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K멜론의 수출이 늘어난 데는 대만으로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지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고품질 멜론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 네트워크입니다. 농협창녕교육원은 협동조합 친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농협창녕교육원은 지난 6일 1박 2일에 걸쳐 대구 경북 양돈농협 양돈 2세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친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차세대 양돈인들이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양돈 2세들 간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어 7일에는 부곡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워크숍을 개최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M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